총장도 다 자살을 하고, 총장. 모두 정치하는 사람도 모두 어수선하고 그런데. 부처님이 21년 동안 설법하신 금강경 내용을 아니 천분지 일만큼이라도 알면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 청정하게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금강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그냥 강의만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소홀히 지나가는데 요즘 시대같이 모습에서 차별의 세계에서 상대적인 세계에서 삶을 누리는 모든 자기 위치에서는 차별이 끊어진 금강경의 공사상 차별이 끊어진 그런 세계에 항상 안주해서 차별이 벌어지는 현실에 대처를 하면은 다 그런 것들이 신통이고 슬기고 지혜인데 금강경의 내용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금강경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는 색깔도 없고 또 피,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허구는 무슨 냄새가 있고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지구라든가 은하라든가 이 우주 전체가 다 그 텅 비어 있는 허공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고 비어 있고 모든 공덕이 거기에서 그 바탕에서 뿌리가 돼서 모습으로 나타나는 차별 세계에 조화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차별의 세계에서 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금강경에서 전부 상에 의존해가지고 거짓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 몸뚱이도 거짓이요 산화도 거짓이요 우주도 거짓이요 참된 것이랑은 하나도 없고 오직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 얘기하는 콩입니다. 우리는 그 공 속에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생기기 이전, 생과사가 버리기 이전에 공으로 돌아가서 살림을 꼭 차려야만이 그것이 현실에서 부처님 살림살이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물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익해 주고 참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라든가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다 좋은 혜택을 내가 넉넉하면은 베풀어줘서 그 사람들을 돕는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그 사람의 도움이지 비어있는 그런 금강경의 공사상을 깨닫지 못하고는 항상 그저 유루적인 것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줬으니까 나중에는 그 대가를 바라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자꾸 개미가 쳇바퀴 돌듯이 그런 유루적인 복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헤매게 되는데 금강경의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이 부처님의 탕탕 비어 있는 이 자리에 안주해서 사람에게 베풀 때라든가 사람에게 받을 때라든가 오고 가는 물건이라든가 보시하는 오고 가는 물건 그 자체가 항상 비어있는 물건이 생기기 이전 비어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되면은 바로 이 금강경 배운 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처음 들으면은 초발심을 배우는데 그게 삼륜이 청정이란 말이 있어요. 보시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갖다 무엇을 줄 적에는 보시가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 대해서는 주인이 되는 것이고, 오고 가는 물건은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주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에게 받는 물건이라든가 주는 사람이라든가 오고 가는 물건 그 자체가 텅 비어서 청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받는 입장에서나 주는 입장에서나 오고 가는 물건 그 자체가 맑고 깨끗한 청정한 자리, 비어있는 자리,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세 가지 수레가 서로 맴돌면서 텅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서로 거래가 오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한한 복덕, 무한한 복덕의 뿌리를 성취한다. 절에 처음 오면은 삼륜이 청정하다, 이걸 익히고 배웁니다. 근데 요즘 삼륜이 청정하다는 걸 제대로 알면은 주지도 잘하고 포교사도 잘하고 모두 다 할 텐데, 저런 뜻의 근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님네들 사이에서도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죠. 이 끝관계에 대해서. 그 삼륜이 청정이란 말이 금강경에서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우리는 허공 속에서 이렇게 차별의 세계의 모습을 놔뒀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이치대로 말한다면은, 오늘 정암거사가 여기 금강경 공부하러 왔는데 허공이 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명진장도 허공이 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허공 가운데에 우리 생명의 청정한 뿌리는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별의 모습은 어차피 머물렀다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에요.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지,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불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금강경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 그겁니다. 여기에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시한다 하더라도, 소리와 빛깔, 모습,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덩그럽게 비어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내 본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 보시야 잠시 남한테 주고, 또 그것은 인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모습에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유루적인 것이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는 이 허공성을 깨달아서 그 후에 금강경의 이런 사상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수지독성하는 것, 그것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장엄해가지고 모든 사람께 보시한다는 것보다도 훨씬 훨씬 낫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유루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을 지으면 내가 복을 받고, 또 복을 다 받고 나면 다시 타락이 되지만, 이 금강경 비어있는 이 공사상은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고, 진리 속에서 이 사바세계를 장엄하고, 또 그 속에서 청정한 살림살이를 굴려야 됩니다. 자기가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고 자살을 하면은, 자살은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살은 자기 몸뚱이를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자기가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이 살생범죄에 속하는 겁니다. 세상에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몸뚱이는 죽으면은 묘지에나 화장터에 가지만, 이 마음은 우리 몸뚱이하고 관계없이 영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죽고 싶을 때가 많은데 부처님 경전이라든가 부처님 사상을 알고 나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지를 않는 겁니다. 아, 죽어서 해결된다면야 죽지. 이 몸뚱이는 가짜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러 있어가지고 다시 화장터나 묘지로 돌아가면 끝나버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허공성, 참된 이 진리의 자리, 이건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소리도 없고 빛깔도 냄새도 없는데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과보를 받는 것이 이게 참말로 불법의 묘한 겁니다. 불법의 묘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이 공사상, 아상인상, 중세상, 상을 없애라고 하는 부처님의 21년 동안 금강부 설법이야말로 부처님 49년 중에서 제일 근간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 말대로 하면은 불거불내처에 원래 우리의 자성이 허공성이라고 할 적에는 허공이 어디 온데 간데가 있습니까? 허공이 죽습니까? 태어납니까? 그런 것이 다 끊어진 자리입니다. 허공에는 부처님이나 조사나 열반이나 모습이 다 끊어진 겁니다. 허공에는 거래가 끊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허공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허공은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을 받고 세상에 나올 적에 허공이 왔기 때문에 불거불내라 왔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간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허공성이라고 하면은 허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허공도 역시 제가 얘기할 적에는 비유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허공이 어디 오고 가면 있습니까? 불거불내처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생자 화물이며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귀진이 뭐 저렇게 또 모양도 이렇게 나타나는 전 무슨 물건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무슨 물건이냐 이 말이에요. 사자 화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건이 죽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태어나서 이 모습으로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인은 우리가 생기기 전에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돌아가서 삶을 꾸려야 됩니다. 그 생과 사이 이전에 삶을 못 꾸리기 때문에 뭐 대먹고 가서 형무소 살다 나오면 교육자가 부끄럽고 하니까 자살해서 죽고 총장이 죽고 어른들의 농간 뭐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다 불에 타서 다 죽고 다 그런 것들이 비어있는 공간 항상 세상에 머물러서 살지만 덩그렇게 비어있는 살림살이가 우선 바탕이 돼야 내 생활하는 이 차별의 세계는 거기서 나오는 임시 머물렀다 거쳐가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매해가지고 어떤 상대적인 차원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노예의 탈을 벗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허공성이다 비었다 그 자리는 청정하다 하는데 우리는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모습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모습을 보되 모습이 생기기 이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김보성이가 액션 배우로 사람을 툭툭 쳐도 그건 그렇게 지가 하는 것이지 뭐 치고받고 하는데 무슨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전부 보면은 공사상에서 보면은 그럼 무슨 물건이 이 세상에 왔고 죽을 때는 무슨 물건이 가냐 이 말이에요. 이 몸뚱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금강경 연구를 하기 위해서 부암사에 오늘 모였는데 뭐가 그렇게 끌고 왔겠어요?
그 모습이 색깔이 있습니까? 냄새가 납니까? 예,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가 안 들리지만 소리를 듣고, 냄새가 하나 없지만 냄새를 맡고, 빛깔이 없지만 빛깔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못생기고 잘생기고, 뭐 헐리우드 배우가 뭐 그냥 수술해가지고 늙으니까 그냥 얼굴이 비틀어지고 저리 비틀어지고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그 지옥 고통이라 그게. 예. 도인들이 세상에 많으면은 이렇게 모습에 사로잡힌 어떤 그런 살림살이를 안 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무슨 물건이 이 세상에 왔고 갈 때는 무슨 물건이야 이 말이야. 이 몸뚱이야 어차피 정암도 이제 뭐 50 넘었으니까 살아봐야 20년인데 10년은 치매 걸려 살고 이제 예? 그래 살다 갈 때는 이제 묘지 아니면 화장터 아니요. 예. 다 그래요. 웃을 거 없어. 설산에도 더 빨리 갈란지 어떻게 알아. 생과 사가 벌어지기 이전에 내 모습은 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그 놈을 알아야 된다. 그게 금강의 공사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얽매여가지고 전부 모습에 집착해서 태산이 갈목매요 녹수가 어미거라. 옛날 돌아가신 70년도인가 80년대 돌아가신 금강경 대빵 김기추 거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런이 평소에 저런 걸로 나한테 한번 욱박지르더구만. 예. 욱박질러요 저런이. 예. 그 어른은 절집에 머리를 깎았으면은 57살에 6살에 그 만주 형무소 가가지고 일제시대에 죽을 고생을 당하고 그 형무소에 관세음보살을 형무소 벽에 써 있는 걸 염하다가 56살부터 참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뺑이로 오면 확 튀었어, 그 영감쟁이가. 저 소리를 가지고 저한테 욱박질러요. 생자 하물이면 사자 하물이냐.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태산이, 아니, 은왕산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이 얘기하는 삼계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건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 4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모습이니까. 예. 모습이라는 건 전부 가짜예요. 모습이라는 건 가짜예요. 금강경에는 그런 인식이 철저하게 돼야 돼, 가짜. 가짜예요, 이건 가짜. 우리가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이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다 진실된 겁니다. 이거 알기 전에 전부 가짜예요. 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은 마치 태산이 눈을 부릅뜬 것처럼 보이고, 예. 와도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허공이 어떻게 옵니까? 허공이 어떻게 갑니까? 정암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정암이 온 게 아니고, 정암의 모습이 온 것이 아니고, 부암사 허공이 온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사람이 업도 놓고 청정하고, 부처님 살림살이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맺혔던 것이 튀고, 전부 아닌 것 같지만 전부가 다입니다. 이 세상을 하느님이 만들었다면은 조물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한강의 모래알을 다 모아가지고 한 모습을 보세요. 똑같은 거 하나 없어요. 부암사 마당에 모래를 모아가지고 한번 쳐다보세요. 똑같은 모습이 하나, 다 당당한 거예요. 공장에서 한 물건이 찍혀 나왔다면 똑같은 게 있는데, 삼라만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이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차별의 모습은 불가사의하게, 에? 일본말로 참말로 후식이나 불가사의하게 삼라만상이 각기 다 제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면, 풀 한 포기를 이상의 똑같은 모습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 이슬에 풀 끝들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거 하느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 텅 비어 있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인연에 의해서 나와졌기 때문에 저절로 자연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모습이 다 다른 겁니다.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건 천만이에요.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들어진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공장에서 물건 찍어 나오듯이 똑같은 게 많을 거예요. 내가 난 새끼고 내가 기른 거지만 귀진이는 저렇게 얌전하고 보성이는 배우러 썼던 거지 춤추는 것이지 그게 어디 진짜 배기 사람 패겠어요. 신통방광이 묘해 걔도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태산이 인왕산이 지리산이 앞에 확 달라들은 같은 그런 모습뿐이고 뿐이라 이 말 그런 모습뿐이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이 조잘거리는 것과 같다. 흘러가버 머물렀지 않다. 흐르는 물도 태산도 다 가짜입니다. 흐르는 물도 태산도 다 가짜예요. 이 금강경에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허공성, 우리 본래 당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버리고 그 당처의 모습으로 나타난 원만보신불이 슬기고 천대극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하나의 작용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그 자리는 냄새도 빛도 색깔도 없는 겁니다. 냄새도 없고 빛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 당처에 불가사의한 신통묘용이 나타난다. 그걸 누가 만들고 누가 짓고 누가 주인공 돼서 운이했다 그러겠어요. 만들었다 하면은 벌써 이치 진리가 두 쪼가리로 날아가 버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중생이라든가 삼계라든가 건립된 것이 전부 생과사 버리기 이전, 이전에 살림살이를 차리지 못하고 모습으로 살림을 차리기 때문에 모습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습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면은 전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업을 짓고 짓는 업대로 천차만별. 하나 물건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공안 상태에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끊어진 그런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깨달아서 도를 통해서 부처님이 모두 그 자리에서 성불을 했다. 부처님이 금강경 앞에서도 말씀하듯이 거리에 가서 탁발하시고 기원정사에 돌아와셔가지고 그걸 잡수시고 대중하고 같이 함께 나눠 잡수시고 발을 거두시고 손발을 씻고 자복을 깔고 앉은 그 모습이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비어있는 허공성에 안주를 하신 겁니다. 그것만 자복을 깔고 앉아계신 부처님의 조용한 모습만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면은 금강경 문제는 풀립니다. 금강경 문제는 풀려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보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건 유루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것도 좋을런지 모르지만 절대성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의 사구계를 설법을 하고 내가 수지하는 것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세계에 돌아가서 이치대로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앞지른다. 그런 얘기가 지금 오늘 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이른 어찌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은 만음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말하되 신이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존아, 어찌 승령고 하령고 왜 그 보시하는 것이 많다고 얘기하겠는고. 이 복도익이 칠보를 사람들에게 보시한 이 복도익이 직비 복덕성일세 곧 복덕의 성이 아닐세 이런 연고로 여래가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직비 복덕성이라 하는 것은 복덕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복덕이지 복덕성, 복덕의 뿌리, 복덕의 뿌리야 빛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지요. 그 복덕성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세속에서 얘기하는 흔히 남을 주고 베풀어주고 자선사업하고 그걸로 또 미끼 삼아서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면장 나오고 뭐 전부 이런 세속적인 그런 복덕의 베풀미지 진짜 이것은 금강경 사국의 모든 모습이 공한 이치에서 나오는 절대 이치의 복덕의 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이것은 부처님이 그저 한갓 세속적인 복덕으로 볼 적에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꽉 채워놓고 사람께 보시한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보시는 굉장히 크고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도를 깨달아가지고서 청정법신 피로자나불 세계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복덕의 뿌리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착이 이르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 복덕이 직비 복덕성일세 시고로 열애가 설 복덕따라 시 복덕이란 말은 표첩이요. 표첩이라고 하는 것은 첩이라고 하는 것은 땀장 위에다가 기와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니까 중첩된 말을 말로 의미를 이 전통적인 경전에서 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표했다. 첩을 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 복덕을 여기에서 다시 복덕을 가져와가지고 세속적인 복덕하고 진리적인 복덕이 뿌리로 해서 나오는 복덕성하고는 다르다는 의미를 풀이하다 보니까 복덕을 거듭 얘기를 했다. 첩을 표했으며 직비라고 하는 것은 승의공을 잡았으며 승이란 말은 불교에서 제1의 제2치라고 해가지고서 최고의 진리를 승이라 그럽니다. 이 승자는 이길 승자 뜻이 아니고 수승하다, 넓다, 광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있는 최고의 진리인데 직비라고 하는 것은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진리를 승의공을 잡아서 말했고 시고로 이 말은 세속적인 것을 잡아서 세속에 있는 것을 잡아서 말하다. 그러니까 이치에서 끊어진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복덕성이고 요 밑에 얘기하는 부처님이 칠보로 보시한다는 그 복덕은 세속에서 얘기하는 흔히 세속에서 얘기하는 흔히 세속적인 법을 복덕을 따라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위에 복덕성하고 밑에 복덕하고는 그 의미가 잘못 다릅니다.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지용 보시하면은 사람에게 가져서서 보시를 하면은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는데 싫단 사람 없지요. 근데 또 주는데 안 받으려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복을 얻는 것이 비록 많다고 하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이 허공성 그 허공성 위에는
하나도 이의감이 없어. 그건 진리의 한 통속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인 모습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받아도 저 물건이나 주는 사람이나 받는 내 입장에서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는 진리 속에서 주고받아야 그것이 깨달음에 주고받는 것이지, 행여 저 사람이 주니까 아이쿠 뭐 이걸 그냥 너무 그냥 응? 분에 넘치는 것을 주니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받는 사 주는 사람 또 거드름 피해야 되고 그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게 예. 서로 빚과 빚이 돼가지고 서로 모습과 모습에서 얽매여가지고 늙어 죽듯까지 그런 관계가 헤어나질 않아요. 예. 금관계를 알고 연구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사로잡혀 되겠어요? 아, 탕탕 비어있는 살림살이를 차려야지. 예?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선사업을 해서 좋다고 하겠지만 끊어진 진리 위에서 볼 적에는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예. 의 마하반냐 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수행을 해서 마하는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마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갖추어져 있어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마하의 진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고 그 지혜가 마하 속에 다 갖춰져 있지만 그 지혜 자체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공으로 파악하는, 공으로 파악하는, 예, 전부 공으로 인식하고 공으로 파악하는 절대적인 지혜를 반야라 그래요. 반야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하의 진리가 바탕이 되어 있지만 그 진리는 영원히 장벽 속에 갖춰진 것이 아니라 반야가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금강경 뭐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이 어렵지만 공부 좀 하겠다고 온 겁니다. 그게 반야예요. 예, 반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성불을 안 하려고 해도 성불은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예, 눈만 크게 뜨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하반야는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고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다. 예, 이 진리야말로 우리가 항상 예, 부처님하고 똑같기 때문에 마하반야. 예, 그래서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공안 이치를 깨달아서 중생을 위해서 공안 상태에서 사국의 개송을 설명해서 법보시를 하고 물건을 보시를 하고 주고받는 시주물이 본래 청정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탕탕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바로 마하반야다. 예. 반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쌓아가고 보살도를 실천하고 그 청정한 진리바대에 우리는 꼭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복덕으로 세속적인 보시보다도 진리를 깨달아서 마하반야 바라밀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으로 하여금 불타제유 모든 유의적인 것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제유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상대적인 모습이지요. 에, 세상에 그건 뭐 많이 먹고 안 먹고 요즘 뭐 공무원들 계속 뭐 비리가 드러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부 유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에.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고 사람과 더불어 행동하고 사람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이 김구 선생이 그런 소리가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마곡사에 가서 금강경을 읽고 중노를 조금 했어요. 그 영감쟁이가. 부처님의 금강경 공안 사상을 이해를 못하면은 서부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 아니면은 전부 무슨 놈 뭐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단군상도 다 목을 쳐버리고 에? 서양 종교라는 것이
자기 좋은 게 얘는 다 마구니 뭐 우짜니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시비만 하고 전쟁만 일으키는 아주 파멸주의자예요.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한차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있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무슨 단군상을 우상이라고 해서 그냥 다 목을 치고 뭐 그런데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예. 불타제유라 모든 유의적인 것에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바로 이것을 복덕의 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복덕하고 복덕의 성하고는 틀립니다. 유의적인 모습으로 보시하는 것은 복덕이고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뿌리를 의미를 해요. 뿌리 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예요. 우리 성품. 예. 그 복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제일이지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복덕성이니라 마음의 능소가 있으면은 마음의 능소가 있으면은 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관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잘 것 없는 물건을 주더라도 꼭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해가지고 예, 그 사람에게 오늘은 보시를 만 원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미우니까 아이고 만 원만 주자. 그다 좀 아침 먹고 생각나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5천 원만 주자.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예, 벌써 그것은 능소심이 우러나는 게. 예, 능소심이 우러나서 그 능소. 예. 어머니가 자식을 보고 자식이 어머니를 볼 적에 그 능소가 끊어진 자리예요. 능소가 끊어진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예. 능소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예. 벌써 우리가 생활하는데 마누라하고 내 관계, 식구하고 내 관계를 이렇게 능소를 갈라놔서 생각하면은 그건 서양 귀신이 붙은 집안이에요. 예. 금강경 내용상으로는 하나의 가정을 갖고 절에 와서 생활하고 하나의 사회생활 적응을 하고 직장이 어디 다 이렇게 해도 능소가 끊어진 상태에서 예. 아이 총장이 아무리 높다 하지만 사병 없는 총장이 있습니까? 사병 없으면 총장은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민 없는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 되면 굉장한 것까지 생각하는데 그게 능소를 갈라내는 자기 모습이라. 예.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능소를 갈라서 생각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 스님들이 금강산 구경 가가지고 신계사에 가서 탑돌이를 하니까 시긴대로 안 했다고 떼악볕에 세워놓고 막 200불, 뭐 100불 스님들한테 막 벌금을 막 미기고 그러더랍니다. 그걸 벌금을 미기더라는 거예요. 아이, 지금 뭐 이렇게 됐지. 그 우리하고 능소를 갈라서 되겠습니까? 그 불교 차원으로서 그 관계를 끊어야지. 남북 통일도 불교 아니라고도 좋아요. 예. 하나의 화장의 세계에서 풀어야지. 그 뭐 손 못 대고 벌금 미국에서 되는 게 아니야. 아마 이북이 우리하고 통일된다 해도 종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그래가지고 무슨 지방이 되겠어요? 마음의 능소가 있으면은 이것은 복덕성이 아니요. 능소, 능과 소의 마음이 능소, 불교의 특별 단어입니다. 능은, 능이 행동하는 주관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의논할 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또, 부처님하고 나와 관계는 내가 부처님한테 능이 예를 해야 되고, 부처님은 중생에게 예를 받을 바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소예요. 그래서 능의 소래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능의 소래. 부처님은 내 절을 받을 바 어떤 각자이시고 나는 부처님한테 예배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능소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에이, 능소가 갈라지는 것이요. 물론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참회라고 어떤 대상에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내 정신 수행을 한다 하지만 그건 그냥 금강경 이치에서 볼 적에는 그런 이치는 없어요. 예.
능이나 소나 부처님이나 나나 다 참된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고 냄새온 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둘이 아닌 차원에서 부처님한테 예배를 하고 절을 해야 그게 진짜 부처님하고 나하고 한 덩어리지. 절하는 내 모습이 있고 절을 받을 바 부처님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진리대로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진리가 냉큼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고 나는 미한 분이기 때문에 미한 중생 입장에서는 부처님한테 당연히 예를 올려야 된다. 그런 건 세속적인 것이고 금강경 내용은 그런 모습을 능소를 갈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능소의 마음이 멸하야사 이 이름이 복덕성이라. 마음으로 부처님 가리킴에 의지해서 행동 불행하며 행실이 부처님 행실하고 같으면 행실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사로 새겨줘야 돼요. 이 행실이 내 행하는 행실이 부처님의 행동하고 같으면은 이름이 복덕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해서 능이 부처님 행실을 천리하지 아니하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발불천자입니다. 발불천자요. 천형, 천형, 천형이라고 그러지요. 천형, 천형이란 말은 이제 주역의 이치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소임이라든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모습으로 자기 본래 진행대로 밟아서 사는 것이 천행이라 그래요. 천행. 예. 지은 죄는 자기가 갚아야 되고 예. 또 나쁜 건 자기가 받아야 되고 아, 나쁘게 지은 것 그걸 천행이라 그래요. 절대 그것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놈 뭐 다 봐주는가? 그거 안 돼.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 소리는. 부처님 행을 천리한다, 발불리자 천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실하고 내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도 그것도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것도 모습이니까 거짓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어떤 것을 부처님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건 능소관계가 벌써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에요. 예. 능소관계를 갈라놓고 남한테 도와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금강경 내용상으로 볼 적에. 예. 능소관계가 벌어지기 이전에 참된 내 마음자리에 안주해서 그렇게 예. 생활을 해야 되지. 부처님이 32상 80종호라고 해가지고 그건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건 또 모습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수미산도 의미가 없고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도 의미가 없고 해원이도 뭐 의미가 없어요. 예, 모습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선문구 중에서 나무로 만든 닭이 아침마다 온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로 만든 닭이 어떻게 울어요. 예, 금강경에 비어있는 사상만 나면은 나무 닭이 아침마다 온다.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해요. 예. 거짓으로 사람 패는 것은 무슨 짓을 못해요. 죽는 신용도 다 내고 다 하는데 김보성이 사람 패는 건 거짓말이야. 그 거짓으로 패는 거야. 그게 거짓으로 패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건 거짓이기 때문에. 예. 부처님의 행실을 천리, 천리란 말은 능소가 끊어진 상태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소화시켜서 나가는 것이 천리지 그냥 부처님 계행 지키고 부처님 말씀 따라하고 그것이 천리가 아니에요. 천리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닌 차원에서 밟아가지고 능소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직비 복덕성이라 곧 복덕성이 아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금강경에서는 복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으로 많은 것이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덕의 성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판경복초월이라. 예.
경을 지송하고 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강경 사구계를 가지고 깨우쳐주는 그 복이 칠보로 가지고 물질보소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초월되어 있다. 그 과목입니다. 경을 지성하는 복이 칠보로 삼천대책에서 쌓아가지고 보시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초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판결한다.